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감성 토크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풀빵구리님, 작가꿈님, 오늘 아자아자님은 일찍 오셨네요. 플라워벨님, 네, 나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밤에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화면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의 향기가 올라와 있고요. 음악은 천재 작곡가 김태현의 곡입니다. 네, 우리 풀빵구리님이 예, 좋다고 하셨네요. 그림이 좋아요, 곡이 좋아요. 네, 지금 이 그림은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중에 한 점입니다. 계속 요즘에 추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상화는 의식의 세계나 무식의 세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 그림은 추상화든 어떤 그림이든 보통 색깔을 64가지를 씁니다. 네. 64가지의 색깔로 많은 감성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현 군의 노래가 곁에 있으니까 예, 든든합니다. 앞으로 김태현 군의 노래는 100여 곡 계속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참 이런 작곡가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예쁜 곡들을 예, 발표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우리 예, 풀빵구리님, 나래님, 아자님, 네, 플라워벨님 오셨네요. 작가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낭만 대통령 감성 토크 시간에는 1년 내내 여러분의 감성을 계속 두드릴 겁니다. 그게 외골수로 빠져있든 어떤 인생관에 단단히 갇혀있든 계속 그 감성을 터치해서 감성의 문을 열고 다채로운 시야로 다채로운 각도로 다채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감성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자극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도 마크 트웨인 얘기를 할까요? 네.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항상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한 사람인데 항상 유머로 깨달음을 줘요.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그 런던에 갔을 때인데 그 런던에 거주하는 미국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휘슬러라는 사람인데 휘슬러의 그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마크 트웨인이. 거기서 그 휘슬러의 최신 작들을 보고 너무 감탄하면서 그 무식 중에 캠퍼스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 휘슬러가
주의를 준 거예요. 거기 손대면 안 돼요.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이슬러가. 그러니까, 이때 그 캠퍼스에 손을 댔더니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태연스럽게. 괜찮소. 보시다시피 난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우리 화가 휘슬러는 이제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림이 손상될까 봐 거기에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마크 트웨인은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괜찮소. 보시다시피 난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 속에는 유머도 들어있지만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죠? 지금 화가인 휘슬러는 작품을 더 소중히 여긴 거죠. 작품을. 그림을 더 소중히 여긴 거고 마크 트웨인의 말 속에는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긴 거죠. 인간성,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휘슬러는 자기 작품이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손대면 그 그림이 망가뜨려지니까 좀 조심해달라 이거고. 마크 트웨인은 괜찮소. 보시다시피 난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식이잖아요. 이 속에 그 마크 트웨인의 인생관이 담겨 있는 거죠. 마크 트웨인은 그 인간성을 소중히 여긴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유머러스한 그런 인생관을 소중히 여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유머가 없다면 그거는 짐승이나 같다 이거죠. 항상 유머는 인간의 그 특질이다. 유머가 없는 삶, 유머가 없는 사람, 과연 인간이냐? 이런 반문을 하는 마크 트웨인의 내면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예, 멋쟁이에요. 자, 항상 우리는 감성 토크 시간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감성 터치니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감성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또 어떤 에피소드도 우리는 찾아갑니다. 네. 오늘 또 3278님 들어오시자마자 별풍선을 또 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3278님은 참그 성격도 좋고 모든 인생관도 밝고 참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풀방울이님이 그림이 좀에 더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풀방구리님은 그 추상화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3278님, 반갑고요. 네, 플라워벨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감성 터치의 한 부분, 감성 토크에 등장할 분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금 오솔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염소가 풀을 뜯고 있죠. 그리고 키 작은 개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오른쪽에는 개가 노란 개두 마리가 또 있네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예, 옷도 그냥 뭐 평상복이죠. 논밭에서 일하다 온것 같은 옷이고
세타 하나 걸치고 있고, 머리는 하얗죠. 그 모자 하나, 화가가 쓰는 듯한 모자 하나 걸치고, 그리고 두루마기는 그 왼팔에다 걸치고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핏 보면 시골 노인 같죠. 근데 이분이 바로 유명한 우루과이 대통령이십니다. 1935년 태생이니까 지금 81세. 이분이 그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당선됐으니까 2010년 3월에 당선돼서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셨으니까. 그렇죠. 아주 수수하죠. 수수하고. 얼핏 보면 뭐 보통 그냥 노인입니다. 보통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여러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분의 그 인생관은 진정한 자유는 적게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분이 지금 대통령 당선된 것이 2010년 3월이었는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농장에서 출퇴근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 재산은 자동차,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에요. 자동차 한 대뿐이에요. 보실래요? 자동차, 이 자동차. 이 자동차 한 대뿐이에요. 이 자동차. 이 자동차 한 대뿐이 없어요. 재산이. 재산이 이 자동차 한 대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1280만 원 정도. 달러로 1만 2천 달러. 이 정도 받는데, 이 중에 90%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셔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10%, 한 100여만 원, 128만 원 정도, 그 정도 범위에서 생활을 하셔요. 이야, 이분이 바로 호세 무이카 씨입니다. 우루과이 대통령이시고요. 참 이분 말이죠. 볼수록 참 보물이에요. 그죠? 우리 옆집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죠? 우리 나래님이 별풍선을 10개를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나래님은 나래님이 대통령을 하면 아마 이 우루과이 대통령인 이 호세 무이카 이분하고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청와대를 그냥 노숙자에게 내주고, 나래님은 자전거 타고 집에서 출퇴근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멋지죠? 참 멋진, 세상에는 참 이렇게 멋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멋진 분이 많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호세 무이카란 이분이 이제 우루과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살부터 인생의 험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젊은 시절에는 독재 정권과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투옥이 돼요. 그리고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어요. 몸에 총상을 입었을 정도로 격렬한 그런 독재 정권과의 싸움을 한 거죠.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14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죠.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정말 지독한 고문을 당했던 이분.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감옥에서 나왔고 2010년에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거예요. 우루과이는 그 남미 남동부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아르헨티나가 밑에 있고 브라질이 위에 있고 왼쪽에는 파라과이가 있어요. 그 사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파라과이 그 중앙에 그러니까 해안에 붙어 있죠. 해안에 그 서해안 쪽에 그쪽에 이제 우루과이가 있는데 뭐한 절반 이상이 카톨릭 신자고 주로 백인이에요. 백인이 88%니까 굉장히 백인 나라죠. 백인 나라. 뭐 수도는 그 몬테비데오라고는 몬테비데오 그 수도가 우루과이 수도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2010년에 당당히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참그 5살 때 이제 아버지 없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시절에 수없이 독재 정권과 싸워서 여러 차례 투옥되고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겠어요. 체포되어가지고 14년 동안 옥살이를 한. 그러다가 나와서 지금 이 우루과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 호세 무이카. 정말, 그 순환의 인생을 우리가 알수 있죠. 엿볼 수 있죠. 그 대통령이 되니까 그 직원 42명이 돌보는 대통령 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대통령 궁을 사양하고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대통령 그 별장도 팔아버렸어요. 대통령 별장도 팔아버리고 거기에 그 들어가지도 않고 팔아버린 다음에 이 무이카 대통령은 자기가 수년간 살아왔던 그 수도가 이제 몬테비데오니까 그 외곽에 그 허름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거기서 그 아침에 이 허름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숲속의 공주님도 오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파리님도 오셨네요. 파리님도 오시고 우리 9497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대통령, 이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분과의 만남. 이런 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내면의 그 감성들이 움직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죠? 그죠? 그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그냥 우울하게 또 외롭게 그냥 그 박지 않는 그런 내면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 호세 무이카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크나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나라 정치가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준 이 획기적인 이런 사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면 말이죠. 청와대를 노숙자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정치가가 나올까요?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우리 5546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3278님, 그리고 풀빵구리님, 그리고 나래님, 그리고 5546님, 그리고 497님, 그리고 아자아자님, 그리고 플라워벨님, 예, 또 파리님, 예,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크 트웨인에게서도 한수 배우고, 또이 우루과이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 이분에게도 우리가 한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을 또 따라가려면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감성을 소유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시간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지금 왔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이 코너를 여러분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열 문제입니다. 열 문제. 열 문제. 예, 열 문제.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이상을 맞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을 수가 있고, 여기서, 50점 이상을 못 맞으면 미안하지만, 조용히 나가셔서, 주무셔야 됩니다. 예.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은, 김태현의 신곡입니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10문제 여러분들이 다 풀었습니까? 네. 우리 아자아자님은 50점 맞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네, 우리 5546님 그리고 497님. 네. 음악이 좋은가요? 네. 자, 우리 김태형 군의 곡은 앞으로 100여 곡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천재 작곡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매 일주일에 한번이 천재 작곡가를 만납니다. 같이 수필, 시, 동화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항상 일주일에 한번 만납니다. 예, 우리 아자아자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아자아자님, 자, 열 문제 중에 몇 문제 맞았는가 점검하겠습니다. 자, 1번, 귓병을 앓고 있다, 귀병을 앓고 있다. 답은 귓병이 맞습니다. 사이시옷을 넣어서 귓병이 맞고요. 귓병이 맞습니다. 귓병이 맞습니다. 맞았나요, 아자아자님? 자. 다가 2번은 배병이 생겼다. 배병이 생겼다. 배병이 생겼다는 이것도 사이시옷을 넣어가지고 배병 뒤치가 맞습니다. 뒤에 그 배병이 생겼을 때요.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배를 문질러 줬잖아요. 그러면 그 어쩐지 뱃속이 편안했죠. 예, 편안했어요. 그제 기억은 제가 이렇게 배가 아프다 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손으로 배를 문질러 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앉혀놓고는 꼭 배를 깎아줬어요. 배 있잖아요. 그 나주배같이 큰 거. 그거를 깎아주는데 그렇게 배가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팠던 배도 다 나와불고. 예. 그 신기했어요. 왜꼭그 아프다 할때그 배를 손으로 문질러주고 배를 깎아줬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요 근래에 그 의학 논문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손으로 배를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체온과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의 체온 사이에 변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되게 그 체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고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이제 한 36.5도가 평균인데 35.5도 이렇게 1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손으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그 엄마 손에 그 체온이 전달돼 가지고 1도를 다시 올려준대요. 그래가지고 36.5도 또는 뭐 36도일 경우는 37도 이렇게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체온을 1도 올려준대요. 이렇게 만져주거나 안아주면. 네. 그러면 그 병原菌들이 1도 높아질 때그 몸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나 병原菌들이 그 촉을 못 쓴대요.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손이란 말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애들이 아프다 하면 배를 이렇게 약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고 또는 애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세요. 껴안아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앉혀서 꼭 껴안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 애들은 거의 나아 버려요. 아, 이 멋진 치료법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이 생기면 설사라든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살살 이렇게 약손으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또는 꼭 껴안아서 얘기를 들려주면서 좀 있으면 진정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배병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TH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갯날이어서 신난다. 갯날 아마 갯돈 타는 날인가 보죠. 갯날 이것도 사이시옷이 붙어요. 그래서 TH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예산일이 아니다. 예사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산일 이것도 사이시옷이 붙어요. 예산일이 아니다 이렇게. 풀빵구리님은 애를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요즘 말안 듣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애들이 꼭그 효자 노릇을 하고 효녀 노릇을 해요. 네. 원적외선 정감 치료법을 추천한다고요? 네, 아자아자님. 네, 그렇죠. 원적외선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죠. 아하, 우리 저 오사육님은 그 비법을 이제 터득했나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면 좋대요. 그 겨울에 어디 그 외출 갔을 때 이제 그 산고개, 산마루를 넘을 때 이제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 누가 이렇게 그꼭그 어머니하고 그 자녀가 꼭 껴안고 그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그런 그 소설이나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영화 장면. 근데 그렇게 꼭 껴안고 있으면 그 강추위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혼자는 얼어 죽어요. 근데 둘이 껴안고 있으면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그게 바로 서로의 체온을 1도씩 올려주니까. 그래서 얼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제삿날이라 못 간다 할때 이것도 사이시옷을 붙여서 제삿날 이렇게 되고요. 자, 곳간에 가보면 안다 이렇게 그뭐 쌀을 찧어가지고 이렇게 가마니에 담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 보리를 찧어가지고 또 저장하는 곳이 곳간이죠. 그때 여러분들 앞에가 맞나요? 뒤가 맞나요? 어디가 맞아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댓글로 답을 하세요. 그래야 제가 알아요. 아, 풀빵울이 앞이 맞고요. 497님은 뒤가 맞다고 그랬고, 아자아자님 뒤에 맞다고 그랬고, 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3278님 뒤고요. 자, 뒤가 네 분, 뒤가 네 분, 앞이 한 분이네요. 요거는 곡간할 때 기역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그 곡식할 때 곡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역자를 써서 저 곡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곳간이에요. 곳간. 뒤가 맞아요. 예, 곳간이 맞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곳간이 맞습니다. 오늘부터 곡식을 넣어두는 그 창고, 그것이 고에 시옷을 써서 곳간이라는 거예요. 기역을 쓰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단어죠. 그 다음에 뎁사리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뎁사리. 뎁사리는 사리가 아니라 싸리가 맞아요. 뎁사리. 뎁사리.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신우대를 끊어가지고 만들기도 해요. 네. 언제 그 시골에 전원 식당에 이렇게 담이 없이 그냥 바람이 쌩쌩 부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뎁사리를 하면 식당이 안 오하니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방향을 줬는데 세상에 그걸 나보다 해달래요, 나보다. 참나. 그래서 좋다, 내가 해주마. 그래가지고 그산 중턱에 있는 그 신우대를 베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 식당을 이렇게 신우대로 쭉 둘러서 울타리를 해줬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괜히 해준다 했다가. 뭐 그냥 한번 사람이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중단할 수 없어서 완성할 때까지 그 울타리를 해 주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우대로 그런 것들이 뎁사리죠. 그런 그 울타리를 딱 해놨더니 그 시골 그 식당이 전원 식당이 정말 그 안혹하니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정말 그 따뜻한 기운이 도는 그런 식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막 올랐어요. 참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착한 일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은 어제 그저께 만났다. 요거를 줄여서 엊그저께 만났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자, 8번. 8번. 오사장님이 제가 일복이 많아서 그런다고. 맞아요. 아니, 일복이 많아서 그런다기보다도, 아,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킬 수도 없고, 할수 없이 했죠, 뭐. 근데 정말 일주일 걸려서, 꼬박 일주일 걸려야 되고, 아니,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금방 올것 같았는데, 신우대를 이렇게 촘촘히 그 도랑을 파가지고 세우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기둥에다 잽 메고 이렇게 꽉 묶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우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기어이 했죠 뭐. 우리 아자아자님 뒤라 그랬고 자 8번 자 8번 8번 아자아자님 뒤 볼빵구리님 뒤 브라우빌님 뒤 나래님 뒤, 아자아자님 어디에요? 아자아자님 뒤인가요? 아자아자님 뒤, 아자아자님 뒤, 그리고 3278님 뒤 이랬는데, 답은?
둘다 맞아요. 둘다 맞아요. 어제 그저께가 원답이에요. 근데 이걸 줄여서 엊그저께 이래요. 그러니까 둘다 맞아요. 네. 어제 그저께가 원답이고 이걸 줄여서 우리가 편의상 엊그저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더 줄여서 엊그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엊그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다음에 엊그저께, 그 다음에 엊그제 이게 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9번입니다. 9번. 어제 저녁은 아주 좋았다. 어저녁은 아주 좋았다. 어떻게 맞을까요? 자. 자, 9번. 9번. 출발. 출발. 9번. 예, 맞춰보세요. 예. 아, 우리 5546님은 준말이다고. 아니? 아, 벌써 497님. 모두 맞다고. 풀빵구리님은 앞이 맞고. 아자아자님은 뒤가 맞다고. 네. 뒤가 맞다고, 아자아자님. 네. 자, 답은 어떨까요? 예, 어제 저녁도 맞고, 어저녁도 맞고. 어저녁은 주말이죠, 주말. 어제 저녁을 줄여서 어저녁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은 원래 답이고, 그리고 그걸 줄여서 어저녁, 이렇게 어저녁. 참, 우리말 멋지잖아요. 어저녁, 멋져요. 그,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그,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어를 유심히 보면, 내일은 토모로우죠. 내일은 토모로우. 그 다음에, 어제는 yesterday. 근데, 어제보다 더그 전날은 뭐라 그래요? two days ago 그래 부르죠.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자, today가 있어요. 영어는 today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tomorrow예요. 그 다음에, 미래, 내일보다, 그 다음에 모레. 모레는 뭐라 하냐면, 단어가 특별히 없어요. 어제는 yesterday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틀 전은 어때요? 2 days ago, 3 days ago, 이렇게 가버리지, yesterday 같이 독자적인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을 유심히 보세요. 자, 우리말을 보세요. 자, 우리말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이걸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봐요. 자, 오늘이죠. 오늘. 우리말에 오늘이 있어요. 근데 내일 있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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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일보다 하루 더 모레.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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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피.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있죠. 오늘. 글피 다음에 또 있죠. 글피 다음에 그글피가 있어요. 그글피 이렇게 독자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봐요. 오늘 있어요. 오늘 앞에 어제 yesterday가 우리는 어제죠. 어제. 어제. 그다음에 어제보다 더 앞에 그제. 그제보다 앞에 그그제 이러죠. 예. 놀랍잖아요. 영어는 어제만 있어요. yesterday만 있어요. 우리는 독자적인 말이 그제, 그그제, 이렇게. 예. 그게 있고, 내일은 내일 있고요. tomorrow가 있죠. 예. 그러나 모레가 영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글피 없어요. 그글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글피, 글피, 모레, 내일 네 개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그그제, 예, 세 개죠? 그래, 총 8개가 있어요. 8개. 8개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말의 우수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언제 그 친구들하고 토론 한번 해보세요. 예. 자, 8번은 어제, 그저께, 그리고 엊그저께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어제 저녁과 어저녁 두개다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풀어보세요. 10번. 뒤지지가 아니라 뒤지지 말고, 뒤지 말고, 뛰어라. 뒤지지 말고, 뛰어라. 뒤지 말고, 뛰어라. 어떻게 맞아요? 자, 10번. 아, 10번. 자, 우리 497님.
사고추님이 웃으셨네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멋진 단어라니까요. 예. 언제 영어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단어, 독립된 단어가 있는가? 예. 파리님. 파리님은 지금 채팅창에 안 쓰셨는데, 안 써도 괜찮아요. 예,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그냥 쓰는데, 뭐, 아무, 뭐, 그냥 마음에 부담이 없으신 분은 쓰시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돼요. 눈으로 보고 또 보고 하면 언젠가 이렇게 그 무식의 세계는 뭐그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무식이 의식의 세계 말고 무식이 싹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축적돼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10번은 디디지 말고가 맞을까요? 딛지 말고가 맞을까요? 그래서 풀빵구리님, 3278님은 앞이 맞다 그러고, 쿨빵구리님 다 맞다 그러고, 아자아자님 뒤, 나래님 뒤, 사과구칠님 뒤, 예, 이렇게 했네요. 5546님, 앞이라 그랬고요. 예, 우리 3278님은 10번만 맞으면 100점인가요? 어머나. 자, 10번은, 둘다 맞아요. 디디지를 줄여서 딛지라고 그래요. 딛지, 그러죠. 그래서,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예. 3278님 맞았나요? 100점이에요? 이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되고, 그러면 신이 돼요. 신이 되면 지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 틀렸어요? 힘 빠져 그런 거 보니까 하나 틀렸는 모양이네요. 네. 뭐 하나 틀리면 90점이면 뭐 양호한 편입니다. 예. 우리 3278님은 90점이니까 예, 대통령으로도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78님은 대통령 당선되면 그 청와대를 노숙자에게 내주시고 그 3278님은 그냥 자전거로 출퇴근하세요. 예. 아마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정치가들이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릴 거예요. 그죠? 바짝 차리는. 그리고 우루과이 대통령 보세요. 이분 말이죠. 세상에 월급 128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데 그10% 그러니까 128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아내하고 같이 그것도 생활비로 쓰고 90%를 그러니까 1200 80만 원 중에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려요. 멋지잖아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 3278님은 만약 대통령 되면 3278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3278님, 혹시 대통령 선거 나오시면 알려주세요. 적어도 우리 집안 다 3278님에게 투표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구칠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게 하루하루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365일 쌓이면 이제 실력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갑니다. 1번, 귓병이 맞고요. 귓병을 앓고 있다. 앞에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배병이 생겼다. 요것도 사이쇼 들어가서 뒤에가 맞고요. 그다음에 겟날이어서 신난다. 뒤에가 맞고요. 그다음에 애산일이 아니다. 앞에가 맞고요. 그다음에 재산날이라 못 간다. 뒤에가 맞고요. 그다음에 곳간에 가보면 안다. 뒤에가 맞고요. 겹사리에 둘러싸여 있다. 그다음 앞에가 맞고요. 어제 그저께 엊그저께 만났다. 둘다 맞고요. 어제 저녁은 어저녁은 아주 좋았다. 둘다 맞고요. 디디지 말고 딛지 말고 뛰어라. 둘다 맞고요. 네, 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다시 한번 다지시고 몰랐던 것은 머릿속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세련된 그런 그 표현력, 세련된 문장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딛지, 네, 딛지,
그러니까 DDG를 줄여서 DG라고 하니까 예, 둘다 맞습니다. 아,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네. 둘다 맞습니다. 네. 우리 3278님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네. 아, 고민하다가 앞을 찍었어요. 원래 지금 디디다 이렇게 쓰는 게 표준말로 많이 써요. 그러나 디찌 이럴 때 줄여서 쓸 수도 있으니까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맞춤법 띄어쓰기 시간을 보냈고요. 보냈고 자, 또 다른 추상화 제 다른 추상화 하나 구경할까요? 구경하면서 또 김태현의 작곡을 여러분들이 또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그림이고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태현의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살짜리 김태현의 자작곡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서정주 시인의 입맞춤이라는 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서정주의 입맞춤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상하십시오. 네, 우리 김태현 군이 짱이다고. 멋져보다, 멋져불어요. 멋져불어요. 예. 그, 우리말에 그, 불어가 들어가면, 불어, 멋져불어. 귀엽죠? 예. 귀여워요. 네. 우리, 123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제 뭐, 새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예. 이렇게 아이디가,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오실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밤 10시부터 12시 이제 외출 못 해요. 외출 못 해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밤 10시부터 12시에 이 낭만 대통령이 감성 토크 들으러 데이트 하다가도 와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네. 네, 데이트를 계속 해야 될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져나가셔요. 네. 아, 새로운 분 아니신가요? 123님이? 네.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면 우리 그 매니저님들은 좀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부도 서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정주 시인의 입맞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입맞춤을 공부하게 될 때, 어떤 지금 기법을 썼을까요? 어떤 기법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챘죠? 눈치챘죠? 지금 우리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지각적 이미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각적 이미지 중에 이제 시각 이미지하고 청각 이미지가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후각 이미지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각 이미지 할 차례인데, 그 사례로 서정주의 입맞춤을 사례로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입맞춤, 서정주. 땅에 긴긴 입맞춤을 오 몸소리친 쑥잎을 지근지근 이빨이 허옇게 짐승설엔 웃음은 달더라 달더라. 봐요. QOWHETTNR 123님. 네. 123님 오늘 처음 아닌가요? 오늘 처음 아닌가요? 123님.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팀들을 아는가요? 아는 분이에요? 네. 123님. 자, 거짓말을 못해 하는 걸 보니까 우리를 아는 분 같기도 하네요. 예. 닉네임이 뭔지 밝혀주세요. 네. 자, 서정주의 입맞춤을 감상 한번 해보세요. 네. 아, 123님이, 아, 꿈꿔봐야기 100님이에요. 네. 아, 밤늦게까지 근무하니까 못 들어오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서정주의 입맞춤입니다. 땅에 긴긴 입맞춤을, 땅에 긴긴 입맞춤을, 땅에다가 긴긴 입맞춤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가슴에 뭔가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땅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조국을 잃었을 때도 가능하죠. 그죠? 그 땅에 긴긴 입맞춤을 할 정도면 뭔가 땅을 잃었거나 조국을 잃었거나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는 최초 과자를 만나볼 수 있죠. 오, 몸서리친. 굉장히 그 최초 과자의 지금 몸 상태를 알수 있죠. 지금 편안한 상태는 아니죠. 몸서리칠 정도로 그 괴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역경의 그 강도가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쑥잎을 지근지근. 그러니까 이 쓰디쓴 이 풀을 말이죠. 그 지근지근 이렇게 씹을 정도면 정말로 아픔이 진하게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빨은 어때요? 이빨은 허옇게. 이빨은 허옇게. 예, 지금 반전을 주죠? 몸서리치고 쑥잎을 지근지근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느껴지는데 이빨이 허옇게 이제 웃는 쪽으로 가죠. 짐승스러운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스러운 웃음. 그러니까 인격화된 웃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스러운 웃음은 원초적인 웃음이잖아요. 원초적인 웃음.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짐승스러운 웃음. 원초적 웃음으로 웃는 것 같아요. 그죠? 서정주 시인은 이런 원초적인 그 감각을 많이 사용해요. 원초적인 거. 그냥 인간의 교양과 문명과 어떤 그잘 다듬어진 어떤 성숙미로 또는 우아미로 포장한 게 아니라 그런 걸다 떨어내버리고 인간의 원래의 모습,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런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걸 실적 형상화를 많이 하는 분이 바로 그 서정주 시인이에요. 그래서 서정주를 생명파라 그래요. 생명파. 뭐꼭 어떤 시인을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생명파들은 가식적인 거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문명으로 포장된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그 어떤 절제미 뭐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의 원초적 그 본능 그대로. 예, 그 가령 예를 들면 뭐 저기 예, 브라질에 그 아마존강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주민들이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지금도 그 물고기를 이게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잡고, 또뭐 이렇게 짐승 사냥도 하면서 사냥을 하면 먹고 없으면 굶고 없으면 또 그냥 풀뿌리 열매 찾아서 다니고 뭐 이런 그분들의 삶이 가식이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리고 원초적이죠. 아마 서정주 시인은 어느 순간에 인간의 이 원초적인 그 본능, 원초적인 그런 그 순박함, 원초적인 어떤 순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정주 시에는 이런 생명파로서의 그 사물 관찰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서정주 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 점을 유심히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 짐승스러운 웃음, 이빨이 허옇게, 짐승스러운 웃음은 그리고 뭐라고? 달더라, 달더라 이렇게 달더라, 달더라 예, 그런 웃음이, 웃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시각 이미지죠. 눈에 보이는 시각 이미지인데, 시각 이미지로 그럼 이빨이 허옇게 눈에 보이죠. 그게 시각 이미지죠. 근데 땅에 긴긴 입맞춤, 입맞춤은 시각 이미지도 되지만 입맞춤이라고는 입술에 뭔가 이렇게 닿잖아요. 이게 촉각 이미지예요. 나중에 이제 미각 이미지 다음에 촉각 이미지를 배울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몸서리 치잖아요. 몸서리 치면 몸에 그냥 그 몸서리 친게 느껴지죠. 그건 몸서리 친거 시각 이미지도 되지만 촉각 이미지도 강해요. 쑥잎풀 지근지근, 쑥잎풀을 이쓴 풀을 말이죠. 이 지근지근 이렇게 씹어요. 그러면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미각 이미지를 노리는 거죠.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짐승스러운 웃음은 다시 시각 이미지예요. 그러다가 달더라 달더라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미각 이미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서정주의 입맞춤이라는 시를 쫙 읽으면, 아, 뭐 그냥 입맞춤, 땅에 긴긴 입맞춤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 몸서리 친걸 보니까, 숭잎을 지근지근한 거 보니까 뭐 슬픈 일이 있구만. 아, 그리고 뭐 상당히 뭐 고통스러운 어떤 인생을 살지 않나? 뭐 그러면서 이빨이 허옇게 짐승 웃음 뭐 달더라 달더라 뭐 상당히 뭐 순박한 웃음을 웃고 있는 어떤 시적 화장 그렇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면으로 보면 상당히 입체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땅에 긴긴 입맞춤 시각 이미지, 그리고 입맞춤을 통해서 촉각 이미지를 건드렸고, 몸서리 친 다시 시각 이미지,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예요? 촉각 이미지가 깔려 있죠. 쑥잎풀 지근지근, 쑥잎풀 지금 시각 이미지로 보이지만 또 내면에는 뭐예요? 지근지근하니까 미각 이미지를 자극했죠. 이빨이 허옇게 지금 시각 이미지죠. 그런데 짐승스러운 웃음 다시 시각 이미지죠. 근데 달더라 달더라 미각 이미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와 촉각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와 다시 미각 이미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입체적 그런 감각 이미지를 동원해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지금 이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그런 내면,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 그릇에 담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기법이에요. 예. 옆에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다롱이가 하품합니까? 예. 다롱이는 그 개인데도 그 IQ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주인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걸 보면 상당히 그 IQ가 높은 개가 85? 80, IQ가 85까지 개가 있더라고요. 그 애는 목에다가, 이렇게, 시장바구니 하나 걸고, 거기다가 돈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봐야 될 품목을 적어서 보내면,
걔가 그거를 목에 시작벌이 들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시장을 봐가지고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개 수준이 85에서 95 사이래요. 이야. 아니, 걔가 시장을 봐와요.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걔도.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개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는, 그 손님들의 그, 이제 식비 있잖아요. 식대. 이제 밥 먹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다그 돈을 받아와요. 예. 손님도 그걸 알아가지고 다 걔한테 줘요. 예. 근데 걔가, 손님이 일어서면 딱돈 받을 자세를 취하고 딱돈 받아가지고 예, 그 입으로 물어서 주인한테 갖다 줘요. 예. 또는 그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하나 걸치고 다니면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주인을 갖다 주는데 오, 대단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 말일까? 짐승들도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사막에 그 길을 가다가 어느 그 숲하고 사막 그 사이에서 죽었어요. 한 마리가. 근데 이제 그 코끼리도 그 우기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는 풀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사막처럼 돼버린 곳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죽은 코끼리를 그 같이 이제 죽은 코끼리를 같이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도를 해요. 며칠간 애도를 그 슬픔의 그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이제 그 우기를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 풀밭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몇달 걸려요. 한 뭐, 6개월 걸린가요? 그 정도 걸려서 내려올 때 이미 그 죽었던 곳에 코끼리는 이미 이제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뼈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뼈까지도 이제 그 국가에서 치워버리거나 그러면 그냥 맨 땅만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한 6개월 후인데도 그 자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맴돌면서 또 거기서 며칠 애도를 해요. 애도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식구가 죽은 그 장소로 와가지고 이게 몇달 후에 온 거죠. 그리고 이미 흔적도 없고 그 코끼리 시신도 없는 그런 그 그냥 일반 땅인데 그 자리를 뱅뱅 돌면서 그 추모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단 말은 코끼리도 다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각하고 인간만이 웃고 인간만이 무슨 그 애틋함을 갖고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도 자기 식구의 죽은 그 자리로 다시 와서 몇달 후에 와서 추모식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프로라님 들어오셨나요? 네. 프로라님. 반가워요. 우리 497님, 497님. 예, 반갑고요. 우리 5546님. 네. 그 다롱이 예, 못 자게 하세요. 예, 계속 듣고 그냥 다롱이도 개이지만은 한국 최초로 개 출신 시인으로 만들어 보게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497님이 프로라님인가요? 네. 유기님이 프로라님이군요. 반가워요. 네, 우리 프로라님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시인일 거예요. 네, 이제 우리 프로라님 시집이 곧 나오는데
프로라님 지금 작품이 50편 넘나요? 네. 이제 뭐 20편만 더 쓰면 이제 우리 프로라님의 이름을 내건 시집이 이 땅에 태어나겠죠. 와, 멋지죠? 네. 자, 프로라님이 이렇게 와서 낭만 대통령 감성 토크를 들어주시니까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서정주 시인의 입맞춤을 들어보시면서 미각 이미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또 미각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각 이미지와 그리고 그 촉각 이미지를 어떻게 배경으로 잘 깔았는가, 그러므로써 시적 화자의 그 어떤 내면, 순수하게, 순박하게, 그 원초적 본능 그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외침, 그렇지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달팠는가,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그런 어떤 순수와 순박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틋함을 간직한 그런 시적 화자를 만날 수 있는 시죠. 자, 서정주 시인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땅의 긴긴 입맞춤을 오 몸서리친 쑥잎을 지근지근 이빨이 허옇게 짐승스런 웃음은 달더라 달더라. 네, 자, 이분의 시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지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자꾸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촉각 이미지, 기관 감각 이미지, 근육 감각 이미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 감각 이미지까지 이제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를 쓰는 시적 형상을 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낭만 대통령의 감성 토크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표? 예, 네, 우리나라 국민 전원을 시인화하는 거예요. 시인화. 전원은, 우리 국민 전체를 시인화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게, 예, 기네스북에 오르게.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 국민이 시인이 돼버리면 아마 독재 정치는 못할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웃기는 정치가들은 이제 발을 디딜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이죠. 청와대를 갔다가, 예, 그 노숙자에게 내줘버리고 또 대통령이 자전거로 출퇴근해 버리는데 어쩔 거예요. 나머지 정치가들도 다 정신 차리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자, 또 추상화 한 편을 보면서, 추상화 한 편을 보면서 또 김태현의 작곡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풀빵구리님 사는 곳은 지금 비가 오나요? 네. 아, 정말 비 오면 좋죠. 저도 고구마 순을 심어놨는데 비가 와야
고구마 순들이 좋아할 텐데, 예, 비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풀빵구리님 사는 곳은 비가 오는 모양이네요. 네. 아, 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농작물들이 좋아하죠. 비가 오는 날 농작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저는 소리가 들려요. 막 그냥 오와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늘이시여 고마워요 막 하면서 막 수다를 떠는 걸 보면 역시 그 농작물들은 비가 참 좋은 친구 같아요. 그죠? 아, 우리 유기님, 컴에 소리가 안 들린가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노래가 안 들리는가요? 노래가? 컴퓨터, 유기님의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다 들리는데, 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아, 이제 들립니까? 네. 자, 한번 틀어드릴까요? 자, 들립니까? 예, 들린가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 그렸어요. 오늘 그린 그림인데, 예, 추상화입니다. 예, 그 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린 거예요.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 비가 오늘 오면 제가 고구마 밭에 물을 안 줘도 되고, 비가 안 오면 또 내일 가서 그 고구마 밭에 물을 줘야 돼요. 오늘 저녁에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음악만 듣고 싶어요? 아, 음악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 곡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는 김태형 곡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만든 곡입니다. 예. 우리 아자아자님, 아자아자님, 별풍선 10개 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풀빵구리님 스티커 40개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스티커는 정말 소중해요. 예, 방송의 그 재방송을 연기해 주고, 또 하나는 그 음질, 이 화질을 고급 화질로 해준가 봐요. 아, 이게 방송이 화질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스티커를 주면 그 완전히 그 고급 화질 있잖아요. 그걸 준대요. 오, 참 자본주의 사회의 그 모습을 봅니다. 네. 네, 우리 아자아자님이 음악이 살아서 걸어오는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그 작곡은 앞으로 한 20곡 정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20곡 다 완성되면 그 완성된 곡을 우리 이승철 가수에게 한번 보내볼까 해요. 예. 평가를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가수에게 보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 추상화 그림과 함께 제 작곡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자아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풀빵구리님 스티커 40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우리 방송이 계속 성장하는 이런 멋진 그런 그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려요. 우리 전 낭만 대통령의 감성 토크 순위가 오늘도 좀 올랐어요. 오늘도 네. 예. 아. 또이 스티커하고 이게 별풍선을 쏘시면 또 외계 노래를 해야 되나요? 외계 노래를. 6월 7일 그다음에 이제 6월 10일까지 보이나요? 6월 10일까지. 예, 6월 11일. 예, 6월 11일. 많이 올랐죠? 예. 10만 명의 DJ 중에 첫날 6만 74등에서 지금 이제 6월 11일, 오늘 6,242등 했어요. 잘하면 내일 5,000등까지, 5,000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은 일이 많대요. 좋은 일이 많아요. 방도 커지고, 그리고 추천수가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화질도 고급 화질로도 주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예. 계속 올라갈지 또 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앞으로 67년간 할 거니까, 67년간 이 방송에서 아마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또 방송에 심취하셔서 그냥 가시지 말고 그 위에 손가락 있잖아요. 그 추천 그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것으로 순위를 매겨요. 예, 그 추천 수로 순위가 결정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꼭 가시기 전에 그 손가락을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씩 순위가 올라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278님, 우리 풀빵구리님, 플라워벨님 추천 눌렀나요? 아자아자님, 우리 저 5546님, 그리고 다롱이도 좀 눌러라 하세요. 다롱이도 듣기만 하지 말고 누르라고. 배웠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유기님, 네, 우리 파리님, 네, 123님 이렇게 꼭 추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눌러도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림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또 이렇게 또제 곡도 써가지고 그 신곡도 들려드리고 또 천재 작곡가 김태현의 곡도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예. 처음 진짜 여러분들이 첫 감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혜택을 드리니까 추천은 꼭 기본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코너가 넘어갈 수가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교정 코너입니다. 예, 우리 감성 토크 시간, 낭만 대통령의 감성 토크 시간에 백미죠, 백미. 이 교정 시간은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그 아프리카 TV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아마 10만 개 방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정 시를 교정하는 이런 이거는 다른 분은 그 교정할 때 이름 밝히기를 좀 싫어하셔요. 근데 이 최세환 이 수필가님, 이게 수필로 등단하셨으니까 수필가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이름을 밝혀달래요. 이름을 밝혀달래요. 왜냐하면
최세한님의 식구가 전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최세한님만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이 아프리카 TV가 미국에서 방영이 된가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식구들이 그이 방송을 볼 테니까 이름을 밝혀달래요. 예, 그러면 이제 최세한님의 내 고향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낭송하고 또 이렇게 교정본으로 또 낭송하고 이것을 미국에 있는 그 최세한님의 그 사모님 그리고 자식들 또그 며느리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그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이 최세한 수필가님은 이름을 밝혀달래요. 네. 그래서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최세한님은 누구냐면, 미국에 이제 그 이주에 가서 사시다가, 그 도저히 미국의 그 분위기, 미국의 문화, 미국의 어떤 풍토, 이게 맞지 않더래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그냥 귀국하셔버린 거예요. 나는 한국에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있었더라면 이제 미국 시민권 나와서 영영 미국에서 사실 뻔했는데 그 일주일 남기고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버린 거예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냥 오셔서 지금 외로운 어떤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작품을 쓰면서 다시 활기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거의 1년간 훈련하셔가지고 이제 수필가로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셔서 지금은 이제 수필가로서 작가로서 활약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또 요즘에 재미 붙여서 시 도전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시를 써갖고 왔는데 뭐 상당히 그 시적 형상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고향 최세환. 뒷산 꽁 오는 소리에 잠을 깬 노을빛 이야기가 보리밭 일렁임 타고 와 전설 품은 당산나무 가지 위에 슬며시 앉는다. 둥지 떠나 한낮에 돌아온 산비둘기. 대청마루에서 졸고 있던 할머니 이야기를 살짝 물어 돌아친 앞산 허리에 한아름 누인다. 장독에 삭혀둔 안악의 섭고 서러운 이야기는 큰 누이 쪽진 가르막길 걸어서 시누이 밭에 몸 비빈 외로움을 끄덕끄덕 마중간다. 해질녘 뚝방 누룽이 울음에 실려온 황토색 이야기가 고물고물거리고 묵정밭에 여기 묵정밭인데 틀렸네요. 묵정밭에 모인 뭉친 그리움은 낯익은 요것도 틀렸네요. 낯익은 속삭임으로 밤새 허롱불 밝힌다. 해질녘 뚝방 누룽이 울음에 실려온 황토색 이야기가 고물고물거리고 묵정밭에 모인 뭉친 그리움은 낯익은 속삭임으로 밤새 호롱불 밝힌다. 네. 자, 이거를 뭐 맞춤법 띄어쓰기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뒷산 꽁 우는 소리에 예, 그다음에 잠을 깬 노을빛 이야기가 보리밭 일렁임을 원본에 일렁임을 이렇게 돼 있네요. 일렁임을 타고 와할 때는 타고 뛰고 와가 맞죠? 자, 타고 와. 전설 품은 나뭇가 당산나무. 당산나무나 한 단어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당산나무. 그다음에 가지 뛰고 위죠. 가지 위에. 그다음에 슬며시 앉는다. 둥지 떠나 한낮. 한낮은 단어죠.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돌아오다도 한 단어죠. 붙여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가, 어디로 갔어요? 이게,
이게 간혹 그 도망가요.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가 모르겠어요. 이놈이 도망가는 버릇이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예. 그 비가 올라고 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리고 또제 마음속에 막그 외로움이 몰아치거나 뭔가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도 영향을 받는가 봐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요. 방금 이해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요 초상화 밑으로 숨었어요. 하여튼 이상하네요. 잘 숨어요. 부끄러운가 봐요. 그다음에 그 돌아온 산 비둘기인데 잘못됐네요. 산비둘기 이렇게 산비둘기 둥지 떠나 한낮에 돌아온 산비둘기 그다음에 대청 마루에서 에서는 조사니까 붙여주죠. 에서 졸고 있던 할머니 이야기를 살짝 물어 돌아친 앞사느리의 한아름도 한 단어로 붙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독대 삭혀둔 원래 여기 원본에는 삭혀 원본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삭혀든이라고 해놨네요. 삭혀든. 아마 삭혀둔이 맞겠죠? 안하게 섭고 서러운 이야기는 큰누이 쪽진 가르막길 걸어서, 그 다음에 신우대밭은 한 단어죠? 붙여도 되겠죠? 붙입니다. 그 다음에 몸비빈 외로움을 끄덕끄덕 마중간다. 해질녘 뚝방은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누룽이 울음. 누렁이라고 하는가요? 누렁이. 그 다음에 황토색 이야기가 고물고물거리고, 고물고물거리고 할 때는 거리고는 앞말에 붙어요. 뛰려면 여기서 뛰어야죠. 고물에서 한번 뛰고, 고물고물거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묵정밭에 모인, 뭉친 그리움은 낯익은 속삭임으로 밤새 호롱불을 밝힌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원점을 찍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띄어쓰기 맞춤법을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한년한년 보면서 이제 따듬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음악은 이제 제 작곡 두 번째 작곡인데 들어보시면서. 최소한인 수필가님의 내 고향 눈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감상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죠. 자, 갑니다. 자, 내 고향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고향으로 붙여버리면 여기 보면 뒷산공, 보리밭, 당산나무, 그다음에 산비둘기, 대청마루, 장독대, 그다음에 해질녘 뚝방, 그다음에 묵정밭, 이런 호롱불 이런 것들이 다 구상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물, 눈에 이렇게 다 그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눈에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 고향의 전경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내 고향은 맞긴 맞아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구상으로 돼 있는 시 내용에는 제목을 추상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고향보다는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향수로 바꿔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수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거, 일렁임 타고와 또 슬며시 앉고 그리고 한아름 누이고 그리고 가르막길 걸어서 먼빈 외로움, 그 다음에 황토색 이야기가 고물거리고 낮은 속삭임, 밤새 호롱불 밝힌다가 향수 속에 다 이렇게 그 낯가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향수가 이 시를 품는 그 품이 더 아름답죠. 그래서 내 고향보다는 향수로. 그러니까 시 내용이 구상, 구체적인 어떤 상,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면 제목을 추상으로 올려버리면 훨씬 시가 맛깔스러워요. 예.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내 고향은 내려오고 이 자리에 향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소한님은 참 독특한 분이에요. 뭐냐면, 시 훈련을 하거나 수필 훈련을 예전에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독서량도 많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필이 정말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수필을 한 10년간 줄기차게 써야 그 문장력이 나오는데, 우리 최사님은 초반에 그게 나와요, 초반에. 그리고 수필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수필가로 신인문학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다른 분이 시를 쓰니까 시 쓰는 게 너무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도 하나씩 써본다고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번째인가 가져온 시인데, 그러니까 최세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초기 시죠, 초기 시. 이제 시몇편 쓰지를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표현력 한번 보세요. 자, 봐요. 이 향수로 우선 하고, 자, 봐요. 뒷산 꽁우는 소리에, 다 뒷산 꽁우는 소리에, 응? 그 다음에 잠을 깬, 을은 빼도 되겠죠. 잠깬 해도 되겠죠. 잠 깬, 그 다음에 놀뿐 이야기, 가 하지 말고 가를 빼버리세요. 그냥 뒷산 꽁우는 소리에 잠깬 놀빛 이야기 이렇게 놀빛 이야기 이게 보리밭 일렁임 을은 빼버려 되겠죠. 보리밭 일렁임 을은 빼고 보리밭 일렁임 타고와 그다음에 전설품은 당산나무 가지 위에 슬며시 앉아요. 이야. 그림이 그려지죠? 뒷산 꽁우는 소리에 잠을 깬 노을빛 이야기. 이 노을빛 이야기가 세상에 보리밭 일렁임을 타고 와요. 일렁임 타고 와가지고 전설 품은 당산나무 가지 위에 슬며시 앉아요. 이야, 멋지죠? 이게 시의 맛이에요. 이런 그 시를 감상하면서 사시는 분하고 이런 감상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그 일상 하루하루 그냥 치열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통 시간을 다 바쳐서 그냥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루에 거칠고 또 역경에
시련의 밭에서 뛰더라도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은 이렇게 다채로운 감성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시를 감상하면서 사는 분하고 누가 더 나을까요? 제가 왜 낭만 대통령 감성 토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전원, 100% 국민 전원 시인화를 만들고 싶을까요? 이런 다채로운 감성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123님이 말하다시피 우리 이 방송은 낭만 대통령 감성 토크는 진짜 감성 채널이에요. 감성을 터치해 보자고요. 그것도 아름다운 감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봐 보세요. 뉴스. 응? 뉴스를 보면 아름다운 감성을 터치하는 뉴스보다 거칠고 추잡하고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뉴스 천지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그냥 아름다운 감성과는 거리가 먼 뉴스들이에요. 정치가들의 행태를 보시면 또 그냥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존중받는 그러한 그 고위직이 말이죠. 그 청문회 하면서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말 창피해서 못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 등쳐먹으려고만 하는지. 아니, 테레사 소녀 안 보인가요? 테레사 소녀? 테레사 소녀가 등쳐먹으려고 합니까? 응? 아까 우루과이 대통령 보셨잖아요. 이분이 남 등쳐먹는가요? 뭔 거짓말을 그렇게 했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뉴스의 90% 이상이 전부 아름다운 감성과는 거리가 먼 정말 감성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것들만 천지예요. 그죠? 예. 아프리카 TV의 방송에 상당한 수가 BJ들이 욕을 해요, 욕을. 그냥 욕을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래도 BJ인데 그 방송이 전국에 나가고 또 외국에도 나가고 그런 방송에서 그냥 쌍스러운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욕을 하는 건 물론 그냥 속에 맺힌 거를 풀어내서 좋긴 해요. 그러나 그러한 욕이 욕짓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감성을 자극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추한 감성, 거친 감성, 악한 감성, 분노의 감성은 그거 다듬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그렇게 돼요. 인간의 감성은 가만 놔둬도 다 거칠게 되고, 다 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안 건드려도 그렇게 추해져요. 가만 놔두면 추해져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감성을 다듬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시 공부를 통해서 시 속에서 아름다운 감성을 우리가 자극받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감성의 문을 열고 아름다운 감성을 터치해야 되냐면, 인간의 감성은 가만 놔두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추잡한 쪽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바로잡으려면 아름다운 감성으로 계속 자극해줘가지고 그 감성을 훈련하고 감성을 따듬고 감성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무시할 사람은 제 말을 무시할 사람은 하세요. 그런 집안이 잘 된가 보세요. 그런 정치가가 끝까지 살아남는가 보시라고요. 언젠가 추하게 물러나요.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아름다운 감성을 계속 선보였어요. 대통령이 돼서 그냥 무차별하게 그렇게 복수할 수 있었던 정적들, 그런 백인 정적들을 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델라는
그런 백인 정적들, 자기를 그 20여 년, 몇 년인가요? 27년인가요? 그 수많은 세월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괴롭혔던 그 백인, 그 정적들을 정말 단칼에 혼내줘야 될 텐데, 세상에 대통령 딱 취임하자마자 이 만델라는 뭘 했냐면, 그 정적들의 부인들 있죠? 정적들의 사모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정말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음료수도 준비해서 그 정적들의 아내들에게 정말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함께 손잡고 우리 남아공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봅시다. 도와주십시오. 이 만델라의 이 겸손의 이 말, 만델라의 이 그 아름다운 감성,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를 그만둬도 그 후에도 모든 세계인들이 이분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뭐 고위직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별 모략과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초한 감성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때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아름다운 감성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초한 감성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감성을 계속 끝까지 내보냈던 이런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끝까지 존중하잖아요. 왜 테레사 수녀 그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소유한 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온 몸을 바쳐서 온 영혼을 바쳐서 온 기도를 바쳐서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 테레사 수녀의 아름다운 감성이 우리를 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감성을 만나고 또 익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감성을 가꾸고 보살피고 따듬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이제 제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낭만 대통령의 감성 토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시를 잘 쓸 수 있는 표현력도 기르지만 그 시를 읽으면서 만나는 다채로운 감성, 아름다운 감성을 만나서 우리가 거칠게만 흘러가는 추잡하게 흘러가는 이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자고요. 욕설로는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로는 안 돼요. 남을 헐뜯고 짓밟은 그 강팍한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름다운 감성만이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어요. 독재자가 끌어간다고요? 추잡한 놈이 끌어간다고요? 거짓말 투성이인 정치가가 이 땅을 끌어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자들은 다 몰락했어요. 후세인 몰락하는 꼬라지 보세요. 가다피 몰락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 땅의 독재자들의 그 꼬라지 보시라고요. 히틀러 마지막 그 죽음 장면 보세요. 가다피 길거리에서 총살당했어요. 길거리에 총 맞아 죽었어요. 후세인, 예? 그 자기가 처절하게 괴롭혔던 쿠르드족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교수형 당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총살 당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독재자가 이 세상을 끌어갑니까? 독재자가 이 지구를 끌어갑니까? 독재자가 세계사를 끌어갑니까? 독재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끌어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아름다운 감성이 끌어가고 아름다운 감성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반박하려면 하세요. 제 말에 욕을 던지려면 던지세요. 얼마든지 던지세요. 던져보세요. 그리고 욕을 하면서, 추잡한 거짓말을 하면서, 독재하면서, 남을 헐뜯어 가면서, 남을 짓밟아 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어쩐가? 여러분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은가? 해보려면 해보세요. 얼마든지 해보세요. 끝까지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려면 괴롭혀보세요. 괴롭혀보시라고요. 자,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감성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자, 봐세요. 뒷산 꽁우는 소리에 잠깬 놀빛 이야기, 보리밭 일렁임 타고 와, 전설 품은 당산나무 가지 위에 슬며시 앉아요. 놀빛 이야기가 전설 품은 당산나무 가지에 슬며시 앉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당산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산나무 가서 보면요, 400년, 500년 막 이러잖아요. 나이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보다 5배, 6배, 4배, 10배 이렇게 살아요. 높은 산에 있는 그 나무들, 1000년 넘은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10배 더 산다고요, 이런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멍청한 거 아니에요. 봐봐요. 동네 사람들, 시골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뭔가 당산나무에서 비를 빌고 있잖아요. 손을 비빙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당산나무에다 맨날 그 정한솥 떠놓고 빌어요. 뭐 우리 아들 뭐 어떻게 우리 손주 뭐 서울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아이 세상에 실력이 있어야 서울대를 합격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그냥 모든 손주가 다 서울대 합격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마음씨가 좋잖아요. 나이도 많으니까 너그럽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 빈 서울대 합격해달라고 이렇게 피는데 당산나무가 마음씨가 좋으니까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되겠는데 당산나무가 백이 없잖아요. 걸어서 서울대까지 가서 서울대 총장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썩고 썩어서 우리 동네 당산나무 그 가운데가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텅 비었어요. 당산나무가 왜 썩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와서 터무니없는 걸 피니까 그거 들어주고 싶은데 걸어다닐 수도 없고 백도 없고 청와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들어줄 수 없어서 그 애틋함 때문에 그 가슴앓이 앓다가 당산나무 속이 다 썩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당산나무들이 왜 다 그 속이 썩은지 아세요? 당파 싸움하는 우리나라 정치가 될 때문에 그래요. 아, 세상에 고려시대 조선조부터 시작해서 뭔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해 가는지,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지랄 방정을 떨더만, 지금 또 현대 와서 먼당 해가지고, 야당, 여당 해서 가면서, 지랄 방정을 떨고 있는 당파라는 것은 서로 국민의 아름다운 감성을 위해서 국민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게 당파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우리 당이 더 먼저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당파가 있는 거지. 국민들을 그냥 짓밟고 헐뜯고 우려먹고 어떻게 하면 그냥 속여먹고 그러기 위해서 당파가 있는 거예요. 여당 야당 있는 거예요. 호남파 영남파 좋아하네. 그렇게 당파를 유행해서 이용해 먹고 훑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죠? 역사를 보세요. 역사. 역사는 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이 시를 교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시간은 낭만 대통령의 감성 토크예요. 감성을 자극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감성을 자극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저는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연을 가보죠. 자, 둥지 떠나 한낮에 돌아온 산비둘기. 예. 둥지 떠나 한낮에 돌아온 산비둘기. 요게 대청마루에서 졸고 있던 할머니 이야기를, 1년에 노을빛 이야기가 있는데, 이연에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할머니 숨결. 대청마루에서 졸고 있던 할머니의 숨결을 살짝 물어가지고, 돌아친 앞선 허리에 한아름 누여요. 이야. 이 최사님의 이 놀라운 표현력 보세요. 네. 놀랍죠? 예. 산비둘기가 한낮에 돌아왔어요. 둥지 떠났다가. 그때, 어때요? 예, 대청마루에서 졸고 있던 할머니의 그 숨결을 산비둘기가 살짝 물어가지고 앞산 허리에다가 한아름 누여요. 이야, 이 감성 보세요. 이 아름다운 감성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3년을 봐보세요. 장독대에 삭혀둔 안악의 섭고 서러운 이야기. 여기도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섭고 서러운을 같은 낱말이니까 그냥 하나 빼요. 섭고를 빼고 서러운만 남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1년 2연에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2연도 할머니 숨결로 바꾸듯이 3년도 서러운 노래로 바꿔버려요. 서러운 노래. 장독대에 삭혀둔 안악의 서러운 노래. 서러운 노래. 요게 큰 누이 쪽진 가르막길 걸어서 신우대 밭에 몸비빈 외로움을 끄덕끄덕 마중간다. 이야, 봐봐요. 장독대에 삭혀둔 안악의 서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놈이 큰 누이 이렇게 큰 띠고 누이 안 해요. 작은 띠고 누이 안 해요. 큰 누이 붙여요. 작은 누이 붙여요. 큰 아들 붙여요. 작은 아들 붙여요. 큰아버지 붙여요, 작은아버지 붙여요, 다 붙입니다. 둘째 아들 붙여요, 첫째 아들 붙여요, 셋째 아들 다 붙여요. 예.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큰 누이, 이렇게. 큰 이모, 작은 이모 다 붙여요. 자, 큰 누이, 쪽진 가르막길 걸어서 신우대 밭에 몸비빈 외로움을 끄덕끄덕 마중 나가요. 야, 눈에 그려지죠? 마지막 년. 해질녘 뚝방 그랬는데, 뚝방 해질녘이 낫겠죠? 뚝방 해질녘. 해질녘 뚝방보다는 뚝방 해질녘, 뚝방의 해질녘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적 배경을 뒤로 배치하는 거예요. 공간적 배경은 앞으로, 시간적 배경을 뒤로, 뚝방 해질녘 이렇게. 누렁이는 누룽이보다는 누렁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누렁이. 누렁이 울음에 실려온 황토색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또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지 말고, 이때는 그냥 황토빛, 황토색보다는 황토빛이 낫겠죠? 이때 이야기 자리에, 요거를, 그 밑에 낯익은 속삭임 있는데, 속삭임을 올려봐요. 그래서 해질녘, 뚝방 해질녘, 누룽이 울음에 실려온 황토빛 속삭임 이렇게 하고, 요게 말이죠, 황토빛 속삭임 요놈이 어때요? 고물고물 거려요. 고물고물 거리고, 그리고 묵정밭에 모인 모인하고 뭉친이 겹쳐있죠. 그러니까 묵정밭에 뭉친 하나마이, 모이는 빼고, 묵정밭에 뭉친 그리움은 낯익은 속삭임, 아까 속삭임을 썼으니까 낯익은 속삭임은 쓰지 말고 그냥 황토빛 속삭임, 고물고물거리고, 묵적밭에 뭉친 그리움은 밤새 호롱불 밝힌다. 이렇게. 예. 그러면 멋지죠. 예. 우리 3178님이 그 신우대를 오랜만에 듣는다고. 신우대라고 하지 않고 신우대. 예, 신우대. 신우대라고 쓰는 지방도 있어요. 근데 신우대 밭이 맞아요. 예, 신우대 밭. 제그 고향에 제 집도 신우대 밭이 있었고 대밭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제 고향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쪽으로는 그 시냇물이 흘러요. 그 시냇물이 우리 집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토방까지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집 토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온다든가 그러면 마당이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이 빠지면 다시 마당이 되고 상당히 낭만적이었죠. 제가 왜 낭만 대통령이 됐는지 알겠죠? 거기 어렸을 때그 집이 낭만이에요, 낭만. 우리 집 자체가 낭만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낭만 대통령을 닉네임 붙인 거예요. 진짜예요. 낭만 많으신 분 한번 와보세요. 저하고 낭만 대결해 보게. 낭만만큼은 제가 안 지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교정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향수입니다. 향수. 향수로 해서 지금 교정본을 했으니까 제가 작곡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 교정본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가슴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풀빵구리님, 스티커 또 10개 선물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리님은 어제 오셨다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송을 들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풀빵구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자아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 방송 끝날 무렵에 제가 외계 노래, 네. 리액션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향수로, 교정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작곡을, 음악 뒷병으로 깔아보겠습니다. 네. 향수. 최세환. 뒷산 꽝 우는 소리에 잠깬 노을빛 이야기. 보리밭 일렁임 타고와 전설 품은 당사나무 가지 위에 슬며시 앉는다. 둥지 떠나 한낮에 돌아온 산비둘기. 대청마루에서 졸고 있던 할머니 숨결을 살짝 물어 돌아친 앞산 허리에 한아름 놓인다. 장독대에 삭혀둔 안악의 서러운 노래. 큰 누이 쪽진 가르막길 걸어서 신우대 밭에 몸 비빈 외로움을 끄덕끄덕 마중 간다. 뚝방 해질녘 누룽이 울음에 실려온 황토빛 속삭임 고물고물거리고 묵정밭에 뭉친 그리움은 밤새 호롱불 밝힌다. 신우대는 대나무 같이 이파리가 생겼어요. 오히려 대나무보다 이파리가 더 튼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굵기가 아주 작아요. 예, 굉장히 작고 대신에
굉장히 그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연 날리기 할때 연의 그 가운데 들어가는 요그 대를 신우대로 해요. 신우대로 해야 굉장히 짱짱하고 좋아요. 예. 신우대는 대나무과에 속하는데 달라요. 일반 대나무하고 좀 달라요. 그 신우대 종이 따로 있어요. 예, 신우대. 살이 안찐 대나무가 아니고, 그 대나무가, 예, 종류가 달라요. 신우대하고, 그 일반 대나무하고, 죽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죽순은, 그 일반 대나무는 죽순이 굉장히 굵어요. 예, 왕 대나무 같은 건 굉장히 굵죠. 근데 신우대는 죽순부터가 해리해리하니 가늘게 올라와요. 예, 굉장히 예, 종류가 달라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최사원님의 내 고향이란 작품 원본과 그리고 교정본 향수를 읽어보셨죠? 야,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 뭐예요? 이 속에 그 담겨 있는 아주 그 섬세한 아름다운 감성, 이게 놀랍죠?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야, 매번 만나고 훈련하고 가꾸고 우리 감성은 가꿔야 된다니까요. 가만 놔도 그 우리 감성은 무엇과 같냐면 그 묵정밭하고 똑같아요. 묵정밭. 가만 놔두면 묵정밭 그 버려진 밭 있잖아요. 그뭐 농사 짓지 않고 그냥 오래도록 주인이 땅만 사놓고 서울 사람이 그 시골에다 땅 사놓고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놔두면 밭그 묵정밭이에요. 거기 보면 뭐풀 같은 거 이런 게막 무수하게 뭐 그냥 그냥 무슨 찔레꽃도 막 나와가지고 그 땅이 뭐 이상한 그 풀들이 다 자라요. 그래가지고 거친 밭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감성하고 똑같아요. 안 가꾸면요, 그런 뭔가 풀들, 잡풀들이 그냥 뒤덮여가지고 못쓴 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동네 할머니가 가꾼 밭을 봐봐요. 그냥 돌멩이 하나도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 아름답죠. 거기다가 이렇게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다음에 뭐 부추도 심고 예?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깨끗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시를 읽고 그시 속의 아름다운 감성을 만나고 훈련하고 가꾸고 다듬고 하면 할머니가 가꾼 그런 텃밭이 되는 거고 가만 놔둬보면 서울 사람이 사놓고 내버려두던 그런 묵정밭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묵정밭이 더 좋아요? 할머니가 가꾼 그 아담한 깨끗한 그런 그 텃밭이 좋아요? 저는요, 텃밭 조그마한 것 속에 그 고구마 순을 심어가지고 고구마를 그 사과 박스로 몇 박스를 캐요. 거기에는 자풀이 돋아날 그 기회가 없어요. 있다면은 그 돈나물 있죠, 돈나물. 돈나물은 가쪽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그냥 허용해주고 돈나물 외에는 안에는 하나의 자풀이 없어요. 전부 고구마 순만 자라요. 예. 가꾸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꾸면. 그런데 가꾸지 않는 묵정밭은 뭐 엄청난 그 심란함을 보여주죠. 우리 마음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공부할 때시 속에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감성을 꼭 만나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감성은 가꿔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멋없어요. 아무리 예, 자기가 기가 센 사람도 맨날 욕하고 맨날 남 속이고 남을 짓밟고 사는 사람은 그 결과 안 좋다니까요. 왜? 아름다운 감성을 가꾸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요. 결국 불행하다고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게요. 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만나보자. 자, 오늘 벌써 12시가 자정이 넘었네요. 자, 뭐 그냥 아름다운 감성 터치니까 아름다운 감성 토크니까 꼭 어떤 뭐 틀에 딱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죠. 어떤 예를 들든 어떤 시를 들든 어떤 그 에피소드를 들든 어떤 사례를 들든 우리 주변에 어떤 그 분의 그 사례를 들든 간에 그 속에서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감성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감성을 가꾸고 거칠어 가는 감성, 예? 초한 감성을 아름다운 감성으로 가꾸고 다듬고 키워갈 수만 있다면, 그런다면 어떤 방법도 다 제가 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또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또 내일 또 만나죠. 자.
이렇게 저는 그냥 시간이 금방 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추상화는 제가 그저께 그린 추상화입니다. 그냥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다소 외롭더라도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추억 이거를 꽃피우자 그런 내면을 담은 추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상화를 감상하시면서 또 제가 작곡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또 작별을 하고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